연어가 돌아왔습니다. 이곳 강원도 양양군 남대천에서 방류한 치어가 일본 홋케이도와 북태평양의 알류샨 열도 베링해를 거치면서 크게 자라서 2년 내지 5년 후면 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해마다 9월 하순부터 12월 중순이면 이곳 양양내수면연구소에서는 인공적으로 연어의 알을 채집해서 수정시키고 부화시켜 어린 새끼로 자라면 바다로 내보냅니다. 가두리 양식으로 이스라엘 잉어를 길러 수익을 올리는 소양강 양식장을 찾았습니다. 가두리 양식이란 파도가 심하지 않은 곳에 울타리를 치고 양식하는 방법으로 치어를 2년간 가두어 기르면 2kg 정도의 큰 고기가 돼 수익 높은 양식업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